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 수능 연결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에 하나였다. 자, 20th century 하면 20세기죠. 자, 1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PhD를 그 박사학위죠. PhD를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은 코넬에서 그리고 아이오와 대에서 그리고 시카고 대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의 most of his career 하면 경력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을 이 시카고 대학에서 보냈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some of his students at Chicago. 자, 시카고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몇몇은 나중에 receive 하면 받다 뜻입니다. 노벨상을 받았다. 맞죠? 자, 나이트 이 사람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책 저자로 알려져 있죠? 어떤 책일까요? Risk, Uncertainty and Profit.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럼 정답은 4번인데요. 은퇴 후에는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은퇴란 단어 찾아볼게요. 자, 여기 단어가 나와 있네요. retire 하면 은퇴하다, 물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1952년에 은퇴한 다음에 이 사람은 remain 하면 유지하다, 남아있다 라는 뜻인데요. active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는 뜻이니까 이 활동을 계속했다는 뜻이겠죠. 가르치는 것과 책을 쓰는 활동을 둘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어법상 틀린 문제니까 일단 해석보다는 문장 구조에 맞춰서 한번 답을 찾아보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experiment, 실험하다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자기 스스로한테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은 할수 있다. 자, 이 부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피할 수 있다. 자, restrict 하면 규제하다, 제한하다는 뜻이고요. 뒤에 이렇게 ION이 붙어서 규제 제한이란 명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다가 이 문장의 전체 구조고요. 이 바로 여기 마침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restriction을 꾸며주는 문사가 되겠네요. 자, associate 하면 쉽게 이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nnect. 자, A를 B와 연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무엇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도 associate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법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실험을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알러지 반응을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데 내 몸에다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 동일한 실험을 할때 생기는 그런 그 규제, 뭐 제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Associated는 앞에 restriction을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죠. 그렇죠? 관련이 있는, 관련된 규제니까, 이렇게 과거분사가 꾸며주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여기 콜론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더잘알수 없다. aware 하면 깨닫고 있다, 알다는 뜻이거든요. 더잘알수 없다 하니까 뒤에 비교급이 나오겠네요. 이 과학자들보다 더잘알 수는 없다. 뭘알 수는 없을까요? 실험의 잠재적인 hazard 하면 위험성입니다.
자, 한 실험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이 과학자, 어떤 과학자일까요? 자, 여기가 바로 이 과학자를 꾸며주는 말이겠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여기 요 단어입니다. 실험을 device 하면 여기서 고안하다, 만들다 뜻이거든요. 실험을 만든 과학자, 그 자신보다 더그 실험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알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역시 experiment를 받으니까 대명사이시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하는 것은 여기까지 주었고요. 남아있다. 자, 남아있다, remain이란 단어는 뒤에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problematic이란 형용사 나왔고 매우 문제가 많은 상태로 남아있다.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사가 뒤에 나온 problematic을 꾸며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네요. 자, one obvious drawback. drawback이란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단점이란 뜻입니다. 아주 명백한 그 단점은 drawback. 어떤 것을 이제 앞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니까 단점이란 뜻이 되겠죠. 방해물, 뭐, 단점, 뭐. 자, 가장 명백한, 어려움은, 뭐, 단점은 안에 포함된 내재된 위험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재된 위험성이 뭘까요? Knowing that it exists.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 표시에서 여러분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자, 한 가지, 명백한 단점은 그 실험 자체에 포함된 위험성이다 해놓고 여기다가 세미콜론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는 역시 두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 문장에 나와 있는 요겁니다.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 아는 것. 이게 주어고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위험성을 줄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자, 하지만 지금 대 이하의 사실을 아는 것은 자, 주어가 동명사고요. 투부정사나 동명사와 같은 이런 부분은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나 이렇게 쓸때 3인칭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뒤에 더즈가 오는 게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두가 맞다면 틀렸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5번인데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거든요. 5번이 틀려야 되는데 5번이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여기 세미콜론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올 차례네요.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다.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알다라는 뒤에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뒤에 what이 나왔으니까 자, what이 무엇이 뭐뭐 하는지를 이라고 들려면 뒤에 what 다음에는 문장이 빠진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쵸? 볼게요. 자, subject는 그 여기서 계속 실험이 나왔는데 여기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인간을 실험 주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실험 대상자의 반응이 typical하다, atypical하면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typical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형적이다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고 약간 좀 특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as a group 그 집단으로서 인간의 반응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자, 뒤에 문장이 완벽한데요? What이 왜 왔을까요?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요? 그쵸? 자, 그러면 바로 이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 문장 기억나십니까? I don't know. 아니면 나는 알고 싶다. I'd like to know.
다음에 여기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비동사를 써볼게요. 그들은 중국인이니 중국 사람이니 나는 알고 싶다. 나는 모른다. 이 문장을 연결시킬 때 어떻게 연결한다고 그랬죠?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yes, no question은 문장 속에서 목적어나 이렇게 문장 속에서 명사절로 쓸 때는 앞에 연결하는 말이 네, if나 whether로 문장을 연결했죠. 뒤에 or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whether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대신에 whether를 써서 자, 그 실험 대상의 반응이 그러니까 인간 전체의 반응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게 주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했을 때그 과학자가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했을 때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렵죠. 자, 하지만 답은 5번인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알다라는 단어 다음에 문장을 가지고 명사절로서 뒤에 문장이 전체가 목적어로 왔는데요. 그 목적으로 온 문장 속에서 빠진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한다.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미상으로 볼 때도 what이 들어갈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How the bandwagon effect occurs 라고 나와 있습니다. bandwagon effect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자, 이게 지금 오브가 계속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게요. 빛의 속도, 빛의 속력, 빛의 속도의 측정 역사와 역사에서 설명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밴드웨건 이펙트가 발생하는 어떤 경위에 대해서는 뭐가 제일 잘 설명을 할수 있냐면 바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오브로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연결이 됐죠. 근데 지금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니까 이럴 때는 아까 이 역법상 문제랑 달리 해석을 다 하셔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스피드가 상대성 이론의 베이시스 하면 근간,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흔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측정됐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one of quantities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 형태가 오는 게 맞아요. 자, 과학에서 가장 흔하게 측정되거나 가장 조심스럽게 측정되었던 그런 양이죠. quality 하면 질입니다. 측정된 양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스피드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 자, 우리가 아는 한, as far as we know,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뭐, 우리가 아는 만큼,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속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1870년부터 1900년 이 사이에는 모든 실험이 발견했대요. 스피드를 that were too high. 자, 스피드를 어떻게 발견했다고요? 너무
높다. 스피드는 높다. 그 다음에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스피드가 속도가 너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했던 실험은요. 그 다음에 190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는 반대 일이 생겼대요. 모든 실험이 속도를 never too low, 너무 낮다라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맞죠. 그쵸? 자, 이런 식의 오류는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편견이란 뜻이죠. 바이어스, 편견이라고 불립니다. 자, 어떤 편견이냐면요. 어떤 종류의 실수냐면 결과가 항상 실제 값의 한쪽 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가 편견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실제 값의 한쪽 편에만 있는 것. 이게 맛이 똑같은 말입니다. 편견, 편향 이런 뜻이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친 거. 자, 이런 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되게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consciously 하면 의식적으로고요, subconsciously 하면 의식 아래 가라앉는, 앉아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발견한 실험 결과를 조정을 한대. 어떻게 하도록 조정할까요? 그들이 찾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에 매치시키기 위해서 결과를 조정한대요. 그래서 내가 A는 B다 이런 실험 결과를 찾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A랑 B가 맞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맞는데 만약에 A랑 B가 다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값은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어요. 결과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에 fit 맞으면 그건 가집니다. 근데 결과가 안 맞으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intentionally 하면 아까 consciously 이 단어와 같겠네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전통적인 어떤 그 wisdom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 약간 상식이라고 그러죠?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상식,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주어는 they고요. 여기 influenced가 바로 이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pattern only changed. 자, 패턴은 오직 변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맞으면 가지고 틀리면 버리는 이런 패턴은 언제만 변하면요? 이때만 변합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측정됐던 값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값 말고 그런 값 대신에 실제로 측정된 값을 보고 할 용기가 있을 때만 패턴이 변화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정답은 5번입니다. lack 하면 결핍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가지고 있을 때라는 뜻이니까 head가 들어가면 맞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약간 좀 해석이 조금 어눌해도 그대로 그냥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이할 때도 문제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어떤 의미를 다 이해한 채로 문제를 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라든지 그런 거를 100% 이해한 채로 문제를 푸는 게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 EBS에 나와 있는 해설, 집에 나와 있는 그 해석이거든요.
지금 한글로 해석된 것도 보면 굉장히 읽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배우시겠지만, 해석을 100% 다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라 한 7, 80%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의 어떤 답을 찾고 그 답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 풀이를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펀싱 효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편향 효과. 이게 편승 효과가 아까 밴드웨건이라는 말로 나왔고요.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나왔고, 편향이 아까 바이어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의미를 물론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독해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뜻과는 또 여러분이 다른 뜻을 가지고 알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 완전히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킬을 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풀때 아무래도 시간적인 안배가 필요하고,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를 이해한 상태에서 답을 찾아내는 스킬도 필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바로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진 글이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싸움의 목적은 적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쓰로우하면 뭔가를 집어 던지다는 뜻이겠죠. 적을 물리치고 그 적을 우방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굴복시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주어입니다. 자, 적을 굴복시키고 적을 우방비한 상태로 만드는 이 싸움의 목적. 전투의 목적은 일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temporarily 하면 일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commander 하면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통제,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그래서 er이 붙으면 그거, 이런 걸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령관,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있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와 그리고 심지어 strategist 하면 strategy 하면 뭐 이렇게 전략이란 뜻이거든요. 역시 뒤에 IST가 붙어서 전략가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리더와 그 리더 옆에서 어떤 그런 작전에 대한 조언을 하는 이런 전략가들조차도 눈멀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더큰 전쟁의 목적에 눈을 멀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못 보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절대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절대 단순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싸움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 행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도 아니냐면요. 한 가지 결정도 아니래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장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장에 larger purpose가 나와 있고요. 여기 larger purpose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문장 속에서는 of를 써서 전쟁의 더큰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apostrophe s를 써서 전쟁의 더큰 목적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전쟁의 더큰 목적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쟁의 더큰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할수 있다, 눈멀게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전쟁의 더큰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나왔죠. 자, 힘의 사용, 무력의 사용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의 더큰 목적은 전체적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이
클라우스비츠라는 이 사람이 했던 말에 잘 캡처되어 있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이트, 이런 시각은 이렇습니다. 결국에 이 말이 포인트고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이 말을 꾸며주는 말이겠죠. 설명하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치를 연결시키는, 계속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쟁이라는 것은 그 무력이라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결국은 정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연결될지는 바로 이 단어를 보면 알수 있겠죠. 지금 이 문장 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연결됐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여기 지금 politics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그쵸? politics라는 단어 다음에 어디가 나왔냐면 여기 politica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political purpose 그 다음에 politics 해가지고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고 여기에 A에 그 단어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찾으면 문장을 좀 빨리 정리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정치적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집단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집단, 이 집단이 뭐 헌법적인 그런 형태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정치적인 집단의 대표가 여기에 주어입니다. To be political, 정치적이기 위해서는 이 정당이나 이 정당의 어떤 대표는 has to have an intention. will. 자, 의도를 가져야 된대요. 그 의도는 아주 명백히 표현되어져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고 그 의도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하고 나서 여기 바로 will이 나왔죠. 어떤 한쪽 편의 그런 의도는 상대 팀, 적이겠죠. 어떤 순간에 상대 팀에게 이게 전파가 되어져야 된답니다. 이 대치 활동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되지만 대치 상태에서는 우리는 A는 B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 상대팀은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이쪽 팀과 이쪽 팀이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transmitted, 서로 오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violent act and its larger intention must attribute it. 자, 물론 폭력적인 어떤 행위나 아니면 더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반드시 이 confrontation 대치 상태에 있을 동안에 한쪽 편에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larger purpose of war. 그 다음에 B가 제일 첫 번째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olitical purpose, politics에서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will. 이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B, A, C가 정답이 됐고요. 요거 해석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 한국말로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국어 문제를 언어 영역할 때 이제 국어 문제 중학교 때는 국어 시간에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읽어도 해석이 잘안 되거나 문제를 읽어도 뒤에 답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 문제들 결국에 독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독해를 통해서 어떤 논리를 찾아내는 연습도 결국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따로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아는 만큼 말을 다듬지 않고 문제를 풀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